장애 정도에 따라 복지 지원을 받는 장애 등급제가 오는 7월에 폐지됩니다. 획일적인 등급제를 없애라는 것은 장애인 단체들의 숙원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번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황현철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장애 등급제가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장애 등급제는 1988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네. 그때는 뭐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5개 유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추가로 심장, 신장 등 네. 내부 장애가 포함이 됐고요. 2003년도에는 호흡기 등 안면장애 이런 장애가 포함돼서 현재는 15개의 장애 유형들이 등록되어 있고요. 이 장애 유형에 따라서 1급에서 6급까지 그런 등급들이 매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약 255만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요. 네. 광주에는 7만 명 정도, 전남에는 14만 2천 명 정도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지역에도 꽤나 많은 장애인 네. 숫자가 있는데 이 그동안 장애인들은 장애 등급제 폐지를 꾸준히 요구를 해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까지 어떤 장애의 그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네. 서비스는 동일한 등급을 매긴 사람은 어떤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동일한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세분화가 네. 안 돼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 예. 거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장애 등급이 3급이라는 이유로 또는 4급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제가 일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 어떤 이동에 대한 차량들을 이용할 수 없는가 반면에 청각장애는 2급이면 네. 일반 또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 차량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들로 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네, 지나친 어떤 획일화된 부분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네. 욕구가 해소되지 못하는 장애 등급제였다. 네, 맞습니다.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등급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가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등급은 의학적인 기준인데요. 네. 즉 생리학적, 해부학적 기준으로만 등급이 이렇게 판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뼈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관절이 있다면 관절의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만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러한 네. 기준으로만 등급이 매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네. 그런 등급이 또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많이 의견들로 나타났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활동 지원이라든가 또 장애인 연금법이 시행되면서 네.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장애 심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장애 등급이 다시 낮아지게 되니까 아예 기존에 받았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결과들이 만들어지니까 장애인들이 그런 서비스를 못 받게 될까 봐 두려워서 아예 활동 지원이라든가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그렇군요. 혼란이 빚어지고 있군요. 예.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불합리한 등급제를 7월부터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부터 이거를 좀 폐지를 해달라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갑자기 또다시 이거를 하지 말아달라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2010년도부터 이게 폐지 요구가 이제 공식화됐고 네. 2013년도에 장애 판정 체계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만들고 거기에 이제 결과물들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물들이 크게 이제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를 단순하게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지 않겠다는 것. 네. 두 번째는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 판정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총량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것. 네. 네 번째는 장애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어떤 인정조사표를 만들자. 이게 서로 합의된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 네 가지가 전체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장애인 단체에서 강력하게 문의만 등급제 폐지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기존에 합의된 사항들도 지켜지지 않은 채 그 장애 네. 등급제가 새로 준비되고 있다는 점이 반발의 이유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점들이 고려돼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종합 판정 조사표가 네. 장애 유형에 맞춰서 그런 인정 조사표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는 하나의 조사표를 가지고 모든 장애 유형들을 네. 판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정 조사표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네.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네.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또 민간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보장하고 욕구나 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개인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현철 광주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